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스튜디오 가서 촬영을 하는데 요즘에 인스타에서 엄청 핫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하시고 예쁘신 분들이 많이 찍으시는 곳인데 저한테도 최근에 연락이 와가지고 정말 찍고 싶었던 곳인데 당장 가서 찍어야겠다 해서 바로 예약해서 오늘 찍으러 가거든요. 약간 저는 시크하면서 조금 청초한 듯한 청순한 느낌도 조금 있어야 되고 아주 살짝 섹시한 느낌도 오묘하게 있는 그런 느낌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오늘 그 분위기를 제대로 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옷도 오늘 이렇게 맨살이 좀 많이 드러나는 휑한 옷을 입었거든요. 네, 사진은 이렇게 해야 잘 나오더라고요. 뭔가 살을 많이 드러내야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렌즈는 아이샤 아리엘 원데이 그레이 컬러를 착용해줬어요. 베이스는 투쿠 트랜스페어런스 컬러 코렉팅 베이스 페일 그린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뭔가 되게 창백하면서 하얀 느낌 그런 페일 톤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이게 촉촉한 스타일이 아니고 좀 바르면 매트해지거든요, 피부가. 그래서 약간 수부지나 지성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트한 피부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계속 또 몇 번 써보려고요.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어서 선크림은 생략해줬거든요. 원래 항상 제가 요즘에 톤업 선크림을 발랐잖아요. 근데 톤업 선크림보다 이게 더 엄청 하얗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흰 피부니까 흰 피부에 맞춰서 얘기를 하자면 겨울굴 톤이신 분들은 하얀 사람들은 엄청 창백한 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뱀파이어가 생각나는 느낌인데 그래서 저도 오늘 조금 창백한 톤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저번에 썼던 웨이크메이크 벨벳 비건 파운데이션 이거 오늘도 한 번 더 써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번에 제가 스파츌라를 처음 사용해서 해봤는데 완전 잘못된 방법이었잖아요. 이번엔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와서 똑바로 발라볼게요. 이렇게 세로로 묻힌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빵에 잼펴바르듯이 이렇게 엄청 얇게 일단 깔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스펀지로 두드리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얇게 깔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무슨 베이글에 크림치즈 바르듯이 발랐었어요. 근데 확실히 제대로 사용하니까 더 예쁘다. 어머, 이렇게 사용하는 거였구나. 한 겹을 더 깔아볼게요. 여러분 피부 표현이 미쳤어요 지금. 너무 예쁘게 됐어요. 와! 이렇게 자주 해봐야겠다. 지금 약간 신세계를 맛봤어요. 그동안 왜 스파츌라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정말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다음엔 컨실러로 피부 잡티를 좀 가려줄 건데요. 지금 솔직히 딱히 커버할 데가 없긴 한데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코를 손톱으로 긁어서 살짝 심하게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려줄 겸 코 주변도 살짝만 커버를 해볼게요. 완벽하게 커버는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가려지기 위해 제가 지금 상처를 커버할 수 있는 컨실러는 없거든요. 이건 제가 며칠 전에 산 건데 인스타 광고를 보다가 영업당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사봤거든요. 라벤더빛 베이크드 파우더인데 뭔가 구운 파우더라고 해서 피부 결을 되게 뭐 좋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미묘한 펄이 있어서 파우더 처리해서 매트하게 했지만 그 피부 고유의 빛깔 있잖아요. 결광 이런 걸 좀 표현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처음 써보는데 라벤더 빛이라 그런지 되게 좀 화사한 톤으로 살짝 톤업을 시켜줘요. 피부 광을 살짝 살려주는 느낌은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사진 촬영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누누이 말했었지만 쉐딩 단계거든요. 요즘 스튜디오에서 메이크업까지도 다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얼굴 음영지는 부분은 되게 자연스럽게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스스로 먼저 완벽하게 해가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입술 쉐딩도 해주고 얼굴 외곽도 같이 잡아줄게요. 다음은 아이브로우를 그려줄게요. 제가 지금 모발 컬러가 완전 새까만색이 아니라 살짝 브라운기가 돌거든요. 그래서 약간 브라운 느낌이 돌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클래식 브라운 컬러를 가져왔어요. 제가 눈썹 모양을 어떻게 할지 지금 살짝 고민이 되는데 일단 조금 청초하려면 본연의 눈썹 모양을 좀 살려주고 제 눈썹 모양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선에서 그려주고 눈썹 결을 살짝 살려주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줬으면 바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번 미국 여행에서도 가져가서 잘 썼던 코드글로 컬러 무드터치 멀티 섀도우 팔레트 블러링 거베라를 사용해볼게요. 먼저 실버 펄이 아주 살짝 들어있는 가운데 핑크빛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줘볼게요. 언더랑 아이홀 쪽에 전체적으로 깔아주면
펄이 아주 살짝 은근히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눈 주변에 붉은기도 살짝 오묘하게 주면서 분위기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기 붉은빛이 도는 어두운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좀더 줘서 그윽하게 만들어줄게요. 예전에 리그라피 스튜디오 촬영 갔을 때는 되게 엄청 불그스름하게 해서 눈도 되게 빨간 느낌이 났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붉은 느낌보다는 쿨톤 분들이 하면 너무 예쁜 애쉬빛이 살짝 도는 붉은 컬러예요. 약간 청초 시크 하려면 음영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약간 이슬만큼은 그런 청초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또 좋아하는 느낌이 제가 퇴폐미녀상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눈 앞에까지도 아주 살짝 끌어와 준 다음에 이 삼각존 위주로 음영을 좀 넓고 진하게 넣으면 되거든요. 이 눈꼬리 쪽이랑. 그리고 조금 더 진한 브라운 컬러로 눈 끝에 음영을 더 살려줄게요. 이 섀도우가 발색이 그렇게 진한 편이 아니라서 진한 컬러라고 그렇게 막 진하게 발색되지가 않아요. 좀더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는 느낌? 밑에 삼각존도 조금 더 진하게 강조해주고요. 그리고 이 핑크빛 쉬머 광택이 도는 컬러로 애교살 강조도 해줄게요. 눈 앞머리에도 살짝 포인트도 주고 이 핑크 쉬머 펄 섀도우가 되게 막 엄청 밝혀주는 느낌이 아니라서 뭔가 붉은 느낌을 좀더 주는 느낌이라 오묘한 느낌 내기가 좋더라고요. 이거 한다고 청순한 느낌이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눈두덩이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입자가 큰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 섀도우로 애교살에 한번더 콕콕 찍어줄게요. 이건 제가 요즘에 아주 잘 쓰고 있는 데이지크 애교살 메이커인데요. 원래는 이거 네 가지를 다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른 메이크업을 다 해놨으니까 이두 가지 컬러만 사용해서 애교살을 강조해줄게요. 사진 찍을 때 애교살이 많이 묻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사진을 찍을 때도 딱 정말 음영 진 것처럼 잡아줘서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애교살이 생겨버렸어요. 다음은 이번에 에뛰드에서 나온 쌩얼 라이너라고 되게 좀 그림자같이 자연스러운 라이너 요즘 많이 출시하잖아요. 이것도 한번 써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쌩얼에 썼을 때도 되게 예쁘고 화장했을 때 썼을 때도 좀 아이섀도우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보이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예쁘더라고요. 오늘 좀 청초한 느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라이너를 블랙으로 뺐다간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죠? 지금 눈꼬리만 그렸는데 점막 가까이까지 채워볼게요. 아이라인을 다 그려줬으니까 속눈썹도 예쁘게 살려줄 건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되게 엄청 추천했었던 필리밀리 히팅 뷰러예요. 여행도 가져갔었고 정말 요즘에 이거 없으면 화장 안 하거든요. 인조 속눈썹을 붙이면 너무 확 꾸민 것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서 청초한 느낌이 좀덜들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처럼 제 속눈썹으로 완벽하게 컬링을 시켜볼게요. 언더 속눈썹도 같이 살짝만 찍어줄게요. 마스카라 하기 전부터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정말. 진짜 이거 한번 꼭 써보세요, 여러분. 아직 안 써보신 분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늘 쓰는 마스카라. 한올한올 살려주기 좋아서 오늘같이 좀 자연스럽게 샵에서 속눈썹 붙인 듯한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너무 좋아요. 제가 아직 목감기가 안 나와서 목소리가 살짝 가라앉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또 감기가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언더 속눈썹까지 깔끔하게 한올한올 발라줄게요. 이제 립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문샵 퍼포먼스 립블러 픽싱 틴트 9호 크러쉬를 먼저 발라줘 볼게요. 포슬포슬거리는 벨벳 제형이 아니라 살짝 입술을 착 얇게 밀착되는 느낌이에요. 다음은 킵인터치 타투립 캔들 틴트 234번 컬러를 발라볼게요. 지금 되게 쨍하잖아요. 뭔가 퇴폐, 시크한 느낌이랑 거리가 먼데 약간 이런 플럼 버건디 컬러를 섞어 발라볼 거예요. 겨울 쿨톤 하면 약간 딥, 버건디, 플럼 이런 컬러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쨍한 느낌이 없어서 이렇게 처음에 먼저 쨍한 컬러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발라주면 아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입술은 다 발라봤는데 뭔가 옆이 휑하잖아요. 그래서 디어달리아 파라다이스 페탈 매트 블러쉬 레트로 로즈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은근히 발색이 조금 센 편이라서 잘 털고 조심스럽게 발라야 돼요. 약간 이 중앙 위주로 한게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광대에서부터 이렇게 끌어가지고 앞으로 가져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감싸듯이 발라줘 볼게요. 립이 플럼빛이 돌아서 그런지 블러쉬 컬러가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끝났고요. 머리도 조금 더 다듬어가지고 할 건데요. 오늘은 머리를 약간 깃털번. 제가 리그라피 스튜디오에서 찍었을 때도 이런 깃털번을 하고 갔었는데 되게 어떻게 하는 머리냐고 문의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머리를 묶어서 했는데 되게 야매로 했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그 집게를 이용해서 꽂은 거거든요. 튀어나오게. 근데 뒷모습은 전 지금 잘안 보여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앞이 일단 중요한단 말이에요. 앞이 머리도 싹 가닥가닥 살려서 약간 청초한 느낌, 퇴폐한 느낌이 들도록 이런 식으로. 어때요? 벌써 느낌 있지 않나요? 스프레이로 조금 예쁘게 고정시켜가지고 와볼게요. 짠! 이렇게 머리를 스프레이로 이렇게 가닥가닥 조금 더 고정시켜서 와봤는데요. 살짝 젖은 머리 느낌도 나지 않나요? 완전 제가 원하는 대로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기대돼. 잘 나올 것 같아요, 사진. 오늘은 제가 여쿨라지만 겨쿨 느낌의 화장을 이렇게 만족스럽게 하고, 오늘 썼던 제품들도 너무 꿀템들이고, 오늘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정말 다 믿고 사셔도 될것 같아요. 옷은 그냥 슬리브리스 탑이 아니라 롱 원피스거든요. 밑에가 살짝 트여 있어요. 전신을 찍을 것 같진 않지만, 오늘 사진을 위해 어제 급하게 자라에 가서 구매한 옷이에요. 원피스 너무 예쁘죠? 지금 촬영 장비들이랑 이런 메이크업 도구들 다 치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Explanation.